집안의 그 사이가 내가 보기에는 좀 많이 몸이 안 좋아 보여요. 네, 사실은 근데 아니야. 암 진단 받았어요. 암 진단 받으신 분 거의 두번 오신다. 그것도 그쪽도 사위였는데.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깊은데 암이? 흉기예요? 간암이에요? 뭐죠?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술을 많이 먹었구나. 낫긴 할까요? 내가 보기 치료를 잘 받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 이 명줄이 그러니까는 타고난 명줄이 되게 짧은 사람들은 진짜 암이 걸리면 뭐 초기라고 해도 참뭐 치료하다가도 실수가 오고 뭐하도 하고 거의 100% 아니어도 거의 뭐 대부분 좀 힘든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타고난 명줄은 길어. 말 그대로 뭐 직업상 술을 많이 먹고 사업을 했어요, 사위가. 네. 네. 크게 했어도 내가 보기엔 크게 내려앉은 걸로 보인다. 어떻게 아세요? 근데 아직은 뭘 어떻게 하는 전쟁이니까. 재작년이 몸하고 돈하고 다 나갔어, 지금. 그게 재작년이야. 길게 보면 3년, 2년. 그러니까 횟수로 3년 그냥 재작년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돈도 나가고, 돈은 그냥 무너진 거야, 사업이. 몸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나갔어. 내가 보기에는 이 암도, 내가 보기엔 작년쯤 발견된 것 같아요. 늦게 발견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늦게 봐. 예, 맞아. 아유. 내가 근데 이 사람 투병생활 잘하면 명줄은 길어. 투병생활 잘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완치는 될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몇년 뒤에 죽을 점사는 아니야. 치료 잘하고 있다면은 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유,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려도. 근데 그게 아시다시피 다 기울었어요. 사업이 그냥 몽땅. 병수발 그거 하다가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을 텐데, 우리 딸한 것도 없이 고생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지금 애는 있어요? 애몇명 있어요? 둘이 있어요. 지금 중학생이에요. 돈 한참 들어가잖아요. 그 하나는 내년에 고등학교 가는데, 그래서 그냥 잠깐만,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여기 둘이, 이 사람은 초혼인데, 딸은 재혼 아니야? 이 사람도 재혼 맞아? 나영이 딸을 지원했어요. 그죠? 이 사람 사. 사실은 내가 낼 씨가 없어. 아유. 그러면 재혼을 내가 왜 물어보냐면 재혼한 게 맞네요, 그죠? 그러면 딸 둘은? 네. 원래 전 남편 딸, 중학생이라는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도 사이가 되게 잘하지 않았어요, 본인한테? 아, 잘했죠. 잘했죠, 근데 뭐 상당히 잘한 걸로 아, 붙여요. 잘했는데 이 사람은 결혼도 안할 결혼을 했어. 본인 딸이랑 결혼했잖아. 그래. 언제 했어요? 몇년안 됐어요. 몇년안 됐지? 네. 내가 보기에는 그냥 얼음잡아 그냥 5, 6년인데. 네? 5, 6년? 딸도 같이 데리고 갔으면 좋았겠다. 내가 봤을 땐이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 때문에 살았다. 당신 딸도.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올려서 당신도.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지금 맞는데 내년에 맞으신 거다 맞아요. 근데 다 맞는데 내가 편한 얘기를 해줄게. 다 맞는데 지금 사이가 아프니까 지금 우리 살길 찾아야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나한테. 에이. 아, 내가 갑자기 어깨가 쑥 내려가네요. 그러면 안 될까요? 딸은 뭐래요? 걔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요. 더 편하게 하자고 내가 이러는 건데, 그래서 안 데려왔어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자. 이건 점사에 나와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혹시 이 결혼도, 이 남자도 엄마가 등 떠밀고 엄마가 알아서 결혼시킨 거 아니야? 맞아요. 남자 뭔지 알았지? 네. 왜냐면, 딸이 참 내가 봐도 인물도 좋고,
그지? 내 말이 아마 틀리지 않을 거라고. 어, 네, 맞아요. 아주 항상 엄마한테 잘 듣고 착하고 똑똑은 한데 융통성이 없지. 자기 주장이 없고 오로지 엄마 바라기다. 어떻게 보면 내 지금 비치는 게 그래. 내 말 틀려요, 맞아요. 보신 것 같이 그냥. 본인이 그렇게 가르쳤다고도 난 본다. 뭐 딸은 뭐 사랑스러우니까 엄마 바라기를 키울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보기엔 결혼도 엄마가 시켰고 이 사람 좋은 사람 맞아. 결혼 잘 시켜줬어. 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잖아. 그지? 뭐 알고 시켰겠어? 그런데 딸은 또 엄마가 시킨 대로 한 거야. 그러면 내 말을 지금 내 점사가 맞으면 맞다. 맞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그게 없네. 그래서 내가... 제 속도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점사를 본 거 같아요? 그럼 뭐... 눈치를 봤다. 당신 지금 말하는 투보고 딸을 보니까 딸의 애가 쑥맥이야. 쑥맥이라는 거는 뭐 내가 보기에는 그냥 무조건 착한 애야. 보니까 내가 눈치로 봤다. 그러면 안 되지요. 응? 아니 잘 나갈 때는 내가 보기에는 지 새끼는 아니지만 지 새끼보다 더 내가 보기에는 아끼지 않고 잘했고 내가 봤을 때 거기다 지금 본인도 한 집에 같이 살고 그러면 장모도 모셨고 어? 남의 새끼 지 새끼처럼 키웠고 근데 지금 사업이 무너진 건 무너졌고 돈 잃고 건강 잃어갖고 지금 아파서 있는데 죽은 것도 아니고 아파서 있는데 내가 날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차라리 이 사람 힘듭니다 라고 했으면은 당신이 무슨 생각 그래도 안 될 짓이다 야. 근데 지금 아니 아프니까 다시 이제 딸 데리고 36개 하겠다는데 이거는 모르겠다. 내가 뒤에서 그런 거는 또 그러면 또 딴 조 뭐 돈 많은 사람 또 뭐 섭외 하나 하지 왜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본인 같은 경우는 저를 좀 보세요. 있을 거라고 본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 말 안 하셔도 돼요. 고개 끄덕끄덕해도 그게 물어보고 싶죠 저한테 또. 네. 에 물어보지 말고 아우 잠깐만. 그래도 안 만데. 제가 이런 얘기 할게요. 네. 나는 아유 이래서 참 아휴 그 다음 질문은 제가 듣지 않을 거예요. 뭐 이 남자는 어때요? 또 나 이 질문 나올 것 같은 거나 딱 내가 그냥 눈치로 따겠다. 그런데 네. 표정으로도 알겠고. 안 받을 거야. 왜냐면 그 질문은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내 입에서 무슨 말 나갈지 모를 것 같아.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은 에휴 됐다. 아유 제가 항상 정을 보다 보면 말이 콱콱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요 말할 가치가 없을 때예요. 지금 나는 그래요. 이거 사이 괜찮겠어요. 그래도 이 사람 참 잘했는데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응? 내 딸한테도 잘했는데 날 수 있어요? 아우 나니까 아우 제가 노력해야지요. 이거가 기본이고 이거가 도리야.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할아버지가 그래. 지금 나 살겠다고 나는 딸 살리겠다도 아닌 것 같다. 나 살겠다고도 보인다. 나 살겠다고 지금 또 나 편하게 살겠다고 지금 보니까 지금 하고 온 것도 좋은 시기에 네? 아이고 팔찌에 물어줘. 아 팔찌에 누가 해줬어? 내가 하나 물어보세요. 그거 누가 사줬어? 그걸 차고 다니고 싶어요? 이런 말 하면서 아 그래도 제 엄마잖아요. 고생할까 봐. 나는 그냥 그래. 사람이 이런 사람들 있어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악한 행동이라고 알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그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있잖아. 그냥 악이야. 내가 봤을 때.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악이기 때문이라 그래. 난 당신을 지금 그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당신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변명을 늘어놓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변명을 늘어놓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딸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 살려고, 자기를 살리려고 나는 딸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보인다. 또 하나, 지금은 누굴 살려야 될 때야? 이 사회 살려야 될 때야.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멀쩡한 사람 살리겠다고, 이 사람을 방치하겠다고, 이 사람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고아야. 맞아요. 그래서 걔한테 진짜 엄마 딸. 고아야, 먼 친척일 거다. 그래서 정의에 굶주려서, 당신, 이 사람 내가 오래 산다 그랬지. 병날수 있다 그랬지. 근데 만약에 당신 애들 떠나잖아. 내가 답을 줄게.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어. 그것 때문에 못 견디고 죽을걸? 나는, 그러면 당신 선택을 딱 하면 돼. 내가 떠나면 사회가 죽고, 내가 있으면 사회가 사는데, 떠날까 말까를 그 생각으로 결정해. 나는 답을 못 주겠다. 사람 명주 길다고 했어요. 그런데 방치하면 길어질까? 근데 이 사람이 뭐 병원 다니고 뭐 한다고 해도 지금 이 환자한테 이 모든 가족이 사라져 버린다면 정을 이 사람이 뭐 어떤 용기를 낼 거고 어떤 힘을 낼 겁니까? 오히려 사람을 살수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격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되겠어요? 아유,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우 머리야. 참그 말이 너무 별로 안 너무 밉다 미워. 아유 내가 진짜 연세도 있고 하니까 밉다로 표현했어요. 진짜. 예, 여기까지 볼게요. 그냥 사이를 나는 모르겠고 사이나 잘 챙겼으면 좋겠다. 그냥 인간적으로 지금 무슨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밉다 미워. 야, 잘 생각하세요. 사이의 생사가, 그래도 노력했던 사이의 생사가 당신 판단에 달렸다. 그러면 죽일지 살릴지는 당신이 판단하면은 뭐 되겠네, 뭘. 딸 살릴게, 이런 생각하기 전에 그 생각을 먼저 해봐. 거기까지 볼게요, 그냥. 나 별로 안 보고 싶어. 아직 아니야, 아니야. 거기까지 볼게요. 답답해, 나 목숨. 아. 그래.